몽골불교를 찾아서 오늘 이제 6강이 되겠습니다. 티베트 몽골불교 전통 정신적 제도적 이제 서열. 이제 달라이라마가 있고 제일 위에 정점에. 그다음에 이제 판첼라마. 그다음에 이제 몽고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벅투칸이라는 또 이제 정신적 지도자가 있어요. 이거 이제 겔룩바 중심의 법통인데 원래 티베트 불교는 이제 파가 4개 됩니다. 4개. 그 이제 나중에 성립된 이제 겔룩바라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정신적 지도자 서열은 달라이라마, 또 판첼라마, 그리고 잡춘담마 후툭투라고 그래가지고 벅투칸. 이제 달라이라마는 대승불교에서 자비보살은 아바로케테스바라,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봐요. 또 판첼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이거는 제3서열은 벅투칸이라, 벅투칸. 이 벅투칸은 몽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례를 알아보면 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달라이라마 제도와 현대 티베트 몽골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포탈라궁이라는 거는 그 이제 한문식으로 하면 이제 보타라카라고 하는데 그 낙산사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1959년 중국의 침략으로 이제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지금 망명할 때까지 달라이라마의 주요 집무처였어요. 포탈라궁이라는 거. 현재는 박물관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되어버렸죠. 1645년에 5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주요 현자들이 지목한 나사의 주요 사원들 사이에 있는 명당에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티베트 어떤 고승들 좀 현명한 고승들의 그 이제 지목을 했지. 현재 그 터가 명당이니까 여기다 지어라. 그래서 거기다 지은 거예요. 5대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포탈라궁은 637년에 송첸캄포가 지은 거대한 요새의 그 잔해 위에 이제 세워졌고, 제 3대 달라이라마는 소남 갓조. 그에게 처음으로 달라이라마라는 이제 칭호가 부여되죠. 이 칭호는 1578년 몽골국 통치자 알탕칸이 소낭 갓조에게 이제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하고 몽고가 이제 북원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한 200년 후에 알탕칸이라는 이제 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티베트의 소낭 갓조를 이제 몽골 그 북원 쪽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교환을 한 건데, 알탄칸 자신이 원나라 세조인 쿠빌라이 칸이 환생했다는 것을 소남 갓조가 선포해 준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고승이 와가지고 당시 그 이제 권력자인 알탄칸이, 아 당신은 쿠빌라이 칸의 환생이다, 리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 선물로 알탕칸은 소남 갓조에게, 아 우리 큰 스님께서는 달라이라마입니다 하고 아주 대량의 지혜를 가지신 큰 스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해준 거예요,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소남 갓조는 비로소 달라이라마가 된 거죠. 달라이라마. 그리고 제 1대와 2대 달라이라마, 이분은 이제 3대니까 자기 스승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제 올린 거예요, 추존에. 항상 왕들도 그러잖아, 자기 조상들 올리잖아.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칭호는 이렇게 몽골 통치자의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이제 탄생된 것이죠. 제 3대 달라이라마인 소낭 갓조는 2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이라고 이제 선택된 다음 라싸에 있는 유명한 드레팽 사원에서 판첸 소남 드락바 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판첸 소남 드락바는 겔룩바 전통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 15대 칸덴 드립바, 그 겔룩바의 이제 어떤 법통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겔룩바 소속으로는 3개 사원 대학이 있는데 드레팽 사원은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된 판첸 쇼남 드락파는 겔룩바를 창시한 쫑까빠의 환생으로 인정되고, 겔룩바를 창시하신 분이 또 쫑까빠잖아요. 1539년 툴쿠라고 하는 화신으로 즉위합니다. 툴쿠라는 말은 어떤 분의 이제 화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환생했다 이런 얘기. 판첸 소남 드락파는 2대와 3대의 스승이었고 계속해서 판첸 라마 환생의 법명을 이제 얘기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라이 라마란 칭호는 몽골 제국의 후예인 알탄칸이 부여한 칭호이며, 판첸 라마는 이 3대 다라이 라마의 스승이 환생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첸 라마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연불론 화신이지만은 다라이 라마 스승들이 자꾸 이렇게 환생해 가는 거예요. 판첸 라마는 다라이 라마 스승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그 맥이 이어가고, 지금은 이제 뭐 티베트가 중국 차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뭐 중국에서 뭐 탄생했니, 뭐 티베트에서 탄생했니, 인도에서 탄생했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은 다라이라마라는 칭호는 몽골 제국의 후예인 알탄칸이 부여한 칭호이고, 판첸라마는 이 3대 다라이라마의 스승이 환생한 서열 2위의 지위로 이제 보면 되죠. 티베트 몽골 전통에서는 다라이라마가 가장 이제 정점의 정신적 지도자고, 그 다음에 이제 판첸라마. 그래서 지난 90년대 인도 다람살라에서 링 림포체라고 하는 어린 동승 라마가 한국에 온 것을 알죠, 여러분? 쪼마그. 그분은 다라이라마 그 스승이 환생한 거예요, 선생. 림포체라는 건 이제 화상이란 뜻이에요, 화상. 스승이란 뜻, 스승. 림포체는 티베트 불교에서 일종의 스승의 개념인데, 상사 또는 화상이라고 그러죠, 화상. 청해 무상사란 또 그분이 뭐 한국에 와서 한동안 또 그 법문도 하고 그랬죠. 상사, 화상. 큰 스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 스님 정도. 큰 스님이라는 거는 어떤 뭐 말하자면 이제 그 티베트에서는 이제 림포체. 때로는 제가 림포체도 또 출연하기도 합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꼭 뭐 출가한 승려만 림포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림포체는 제 14대 다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던 라마가 이제 환생한 분이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위위인 판첸 라마의 환생 맥은 현재 중국 본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3대 다라이 라마가 명실상부하게 탄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몽골국의 알탄칸과의 관계를 이제 뭐 소개를 해본다면,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 이후 소위 황금가지 출신인 왕족이 아니면 몽골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었죠.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 이후 몇 개의 칸국으로 이제 나눠지고, 칭기즈칸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아들이었던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제 5대 대칸이 되면서 중국과 몽골 지역의 대원 제국 을 세웠죠. 몽골 제국은 1206년부터 1368년까지 존속. 한족 출신으로 한때 승려했던 주원장이, 그러니까 명나라 주원장이 승려였어요. 승려. 원을 무너뜨리고 이제 명나라를 세워서 몽골의 잔존 세력을 몽골 고원 사막 북쪽으로 밀어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알탄칸이 등장할 때까지 몽골 제국은 군웅이 할거하는 시대로 한 200년간 뭐 그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죠. 패권을 갖다 두고서 뭐. 그런데 이제 알탄칸이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일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이제 북원을 세워, 북원. 이를 북원이라고 그래, 북원. 그 얘기는 이제 약점이 있었죠. 칭기즈칸의 황금가지 직계인 쿠빌라이 후손이었지만 몽골 국민들은 확실하게 믿어주질 않았어. 하여튼 뭐 권좌에 오르고 보니까 뭐 전혀 뭐 그 촌수가 먼 건 아니었지만은 몽골 그 국민들이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좀 이제 의심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알탄칸이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북원을 통치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었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으면 민주국가에서는 이제 뭐 국민들이 선출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걸려서 이제 끝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걸 따졌단 말이에요. 그는 능력 있는 장군으로서 여러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다스려서 북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권토중래, 예, 권태가 아니라 권토, 예, 토자가 빠져버렸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중국 쪽을 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야망을 이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금 가지에 대한 불신으로 민심을 얻는데 다소 이제 장애가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칭기즈칸의 황금 가지라고 증명하는 어떤 극적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쿠빌라이 칸의 환생이라는 정통성 입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티베트 불교의 고승으로부터 황금 가지 정통성을 증명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알탕칸은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쿵카파가 창조한 갤륵파를 선택하고 그 뭐 닝만파, 가규파, 뭐 사카파가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갤륵파를 이제 선택하고 당시 갤륵파의 수장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종정이 종정 법통을 이제 그 갤륵파의 법통을 이은 수장인 소남 갑조를 몽골 고원에 이제 초청하여 국민들에게 법문을 내려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소남 갑조는 알탕칸이 쿠빌라이 칸의 환생임을 선포했고 알탕칸은 소남 갑조에게 다라일라마라는 칭호를 이제 부여했고 또 전임의 두 분에게도 1대와 2대 다라일라마 칭호를 이제 추존했죠. 알탕칸의 통치는 중국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티베트까지도 영향이 미쳤던 것입니다. 티베트까지도. 이에 앞서서 이제 알탕칸은 1569년부터 소남갑조를 초청한 바 있었으나 소남갑조는 응하지를 않았어. 티베트 밖의 나라에서 통치자의 후원이 필요하다는데 측근들과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티베트가 자꾸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알탕칸이 이제 형식적으로 당장 뭐 그 고승을 뭐 어떻게 뭐 강제로 잡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와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힘이 이제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포교도 또 해야 되고. 티베트 불교의 포교를 허용한다는 조건 아래 조건을 제시한 거죠. 좋다. 내가 가겠다. 그 대신 이 불교를 거기에 전파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1571년 사제단을 몽골에 이제 보내서 탐색을 해봤어. 먼저. 가기 전에. 당시 몽골의 현실은 너무나 북방민족으로서의 야수성에다가 에? 원래 그 사냥꾼들 아닙니까? 사냥꾼들. 헌터란 말이야. 헌터. 동물 살생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동물 죽이는 걸. 그리고 생명경시. 그 다음에 또 고위층의 남편이 죽으면 아내까지 다 순장을 해버려. 같이 멀쩡한 사람을 에? 죽여가지고 같이 그 묻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보니까 비인간적이거든 정말. 그래서 사절단은 이런 풍습을 중단하고 동물 살생을 자제하는 등 조건을 이제 내세웠지만 알탕칸은 뭐 좋다 내가 그걸 수용하겠다 하면서 소남 갑조 갤륵파 수장이 직접 와야 한다는 강한 요청에 이제 의해서 좋다 내가 수용하겠다. 왜냐면 그때 다급했잖아 알탕칸은. 와서 나를 갖다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소남 갑조는 그때 이제 그 긴 여행을 내키질 않았어요. 실제로 그쪽 지역에 가보세요, 한번. 저 뭐, 지금 내몽고 뭐 그쪽 칭하이성이랄지, 청해성이랄지, 뭐 저 티베트, 아이고, 그쪽이 뭐 지금 이제 교통이 좀 발달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참 다니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이 몇백 년 전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이 드신 노인이 말이야.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지, 안 가려고. 그러나, 뭐, 측근들이 또, 안 그러면 난리 나게 생겼거든. 알탕칸이 계속 좋아되니까. 그래서, 1577년, 몽골을 방문하여 이제 권위를, 달라일라마 또는
또 쿠빌라이 칸의 후예라는 것을 이제 막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번 고도라는 표지석이 있잖아. 당번 고도. 그때는 당나라 때, 당번이라는 건 당나라와 토번을 얘기하거든요. 당번 고도. 이 당번 고도라고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나라 문성공주가 티베트 송첸 간부한테 이제 시집가는 그 당시에 그 토번이 티베트가 중국을 먹어버렸거든요. 당나라가.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왕실의 그 공주를 이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뭐 친척 좀 됐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간 길이 당번 고도라고 그래. 당번 지금도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이제 그것이 참 중국으로서는 치욕이 치욕. 당나라 문성공주가 토번의 송첸 간포 왕에게 시집 갈 때의 길에 세워진 청해성 신이 신이라는 선영이라고 그래. 선영 근교에 세워져 있죠.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은. 근데 사실은 문성공주가 거기 도착했을 때 뭐 그 송첸 간포는 뭐 죽었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 이제 또 갔다는 뭐 그런 소리. 어쨌든 이후 알탕칸은 황금 가지로서의 신분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통치하다가 1582년에 이제 죽었죠. 소남갑조는 제3대 달라마로 등극하여 신정에 가까운 이제 권위가 보여졌습니다. 신이라는 거는 이제 라마 초월적인 종교적인 이제 그다음에 신정 이거 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권위가. 그래서 1585년에 다시 몽골에 와서 몽골국의 왕자들과 부족들을 불교로 이제 개종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3대 달라이라마는 이제 명나라로부터도 중국에 남아있는 몽골력을 이하여 이제 초청을 받는 등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하지만 3대 달라이라마는 명나라 방문을 앞두고 그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구만. 1588년 45세의 나이로 몽골에서 티베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입적을 하게 됩니다. 티베트는 몽골과 지리적 교통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티베트는. 당나라 때도 당번 고도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사천성 지역이 아닌 청해성 시닝을 지나서 청장고원을 넘어 토본의 서울 라싸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당나라 때 문성공주가 송첸 간포왕에게 시집갈 때도 이 당번 고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달라이라마 3대의 긴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만 이제 제 4대 달라이라마는 알탕칸의 직계에서 이제 출연했죠. 3대는 티베트이지만 4대는 몽고족이 이제 환생해서 4대 칸이 됐죠. 제 4대 달라이라마 연탱 갓조는 몽골에서 태어났으며 3대 달라이라마의 측근들에 의해서 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되고 이런 사실을 티베트에 통보하고 연댕 가초를 이제 옆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연댕 가초는 얄탕칸의 중손자빨이 이제 되고 연댕 가초는 10세 때인 1599년 티베트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고 티베트와 몽골은 더욱 가까워지면서 티베트 불교는 몽골 지역이 이제 뭐 정치적 약간 좀 결탁이 이제 뭐 있죠. 이 종교를 불교를 이용해 가지고 드레퐁 사원은 간덴 사원, 세라 사원과 함께 티베트 불교 겔륵파의 3대 사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싸의 서쪽 약 5km 밖의 캄포 우뚜산 아래 이제 위치하고 이 사원은 3대 달라이라마인 소랑 갑조가 1578년에 몽골어 수장 알탕칸에게 달라이라마의 칭호를 받고 나서 17세기에 제5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수장으로 포탈라궁의 주거지를 옮길 때까지 달라이라마의 사원이었습니다. 포탈라궁으로 옮기기 전에 그 드레팽 사원에 있었다는 얘기. 그 후도 역대 달라이라마는 드레팽 사원에서 수행을 쌓았습니다. 공부는 거기서 했다는 얘기. 1959년 티베트 봉기 이전에는 이 사원에는 15,000명의 라마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참.
이렇게 해서 제 4대 다라일라마는 라싸에 도착해서 겔룩바우 수장에 의해서 제 4대 다라일라마로 등극하고 드레펑 사원대학에서 제 4대 판첼라마의 제자가 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서 1614년 구족계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드레펑 사원의 주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티베트인들은 그가 몽골족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의 권력을 찬탈하는 시도를 또 했어. 1616년 동굴사원에서 특별수행 정진하다가 1617년 27세의 나이로 일찍 죽고 어떻게 이제 죽었는지 모르죠. 역대 다라일라마 가운데 가장 막강했던 이제 5세 다라일라마로 이제 환생을 하게 되죠. 제 5대 다라일라마 때부터 사실은 이제 다라일라마는 명실상부한 신정의 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최고 말하자면 지도자이면서 세속적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이제 오른다 올랐다 이 말이죠. 아앙롭상 가초인 제5대 다라일라마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내란에 휩싸인 중앙 티베트를 통일시키고 막강 권력을 행사하고 독립국으로서 티베트 주권을 확립하고 중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유럽의 탐험가들도 만나 주었으며 견문을 이제 넓힌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큰 대자 제5대 다라일라마라는 칭호가 붙죠. The Great, Great 다라일라마라는 제5대 다라일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신정의 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40년간 종교와 행정 수반으로서 통치했습니다. 대단하지 40년 동안.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역사에 큰 핵을 이제 그은 인물이죠. 탁월한 군사적 식견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티베트의 내분을 종식시켰습니다. 티베트의 주권을 되찾아와 중국과 그 외 국가들과 예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유럽의 여행자들을 아련해 주기도 했어 만나줬다 이 말이죠. 또한 학문에도 뛰어난 많은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아앙롭상 가초는 또한 청나라의 순치황제하고도 이제 만났고 제1대 다라일라마는 겐둔 두룹이며 그 사후에 1대 다라일라마로 추존되었고 이분은 목동 출신인데 지금 서장 자치구 시가체에서 네팔강 방향으로 있는 나탕사원에서 이제 남아되고 그 후에 주지가 된 분입니다. 나탕사원은 우장 지역에서 네 번째 이제 큰 사원이고 그 다음에 2대 다라일라마는 겐둔 가쪼 8장 그러나 그는 생전에 그가 제2대 다라일라마라는 사실을 몰랐죠. 이제 3대에서 추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살 때 1대 다라일라마의 환생으로 이제 공포되었고 1대나 2대의 전기를 소개하려면 뭐 내용이 길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의 장전불교는 사하와 원나라를 거치면서 그리고 북원시대의 몽골 지역에 이제 뿌리 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몽골 불교가 티베트의 장전불교의 전통으로 확립된 것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세기에 이르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고 몇 개의 또 종파가 각축을 벌이게 되었고 13세기는 몽골 제국에도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불교가 전해졌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 상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불교가 강하게 지금 돌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조동종보다는 임재종 계통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15세기에 이르면 개혁불교가 나타나야 되고 그 주인공은 쫑까빠였습니다. 그는 동티베트의 암도 지역은 지금의 청해성 시닝시 부근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이 되고 나서는 현세 이익을 비는 주술을 배척한 개일 준수의 종파를 창시했는데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동남쪽에 있는 간단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 개혁불교 운동을 이제 전했고 이 종파를 갤룩파라고 이제 불러요. 갤룩파라. 나중에 이파의 종지는 티베트와 동티베트, 중국 몽골에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고 개율을 중시한 갤룩파는 대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신 비구 그리고 윤회에 의한 전생설로 후계자를 이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환생한다. 이런 이제 독특한 전통이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도 이제 한 4개 종파가 있는데 갤륵파는 철저한 비구 중심의 종파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파가 다 대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이제 삭갑파는 결혼해요, 삭갑파는. 뒤에 이제 갤륵파는 라싸의 포탈라사와 시가체의 타시룸포사로 이제 분열이 됐죠. 쫑카파의 두 명의 제자가 각각 라마의 칭호를 가지고 이들 사찰들을 근거로 하여 법맥을 이제 유지하였고, 이런 전통은 몽골과 중국 청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내몽골 개혁에서 저희 관심은 동북 삼성과 내몽골의 불교 문화였는데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이제 부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의 상고사인 고조선, 부여, 숙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이고 우리 한민족과 관련이 있는 역사 유적과 강역을 이제 지나간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다가 한 세기 전의 청나라와 이제 만주족동이 또 이제 연구 대상으로 올랐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다른 주제는 잠시 뒤로 하고, 장전 불교의 국한에서 리서치를 하고 현장을 답사한다는 원칙과 몽골족에 대한 이제 관심이었죠. 이 과정에서 조선조 중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이제 주목하게 되었고, 또 특히 황교문답이라는 게 나오죠. 열하일기를 보면은 이 황교는 바로 라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전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선시말, 반선이라는 건 이제 판첸나마의 시말, 내력. 그 다음에 찰심윤포, 반선을 만나다를 이제 제가 참 그때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이렇게 다 서로 연기적 법칙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몽골 불교라 해서 우리나라 뭐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몽골 불교를 찾아서 6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